헌신이 아닌가 싶어요. 전담자는 3억 1천만, 3억 1,500만, 80, 아, 3억 1,508만, 3,600전. 그 다음에 신용등 88에다가 전직 중려 레벨은 104렙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쉬야.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왠지 그냥 사두지팡이 들고 200렙 찍은 그런 느낌 같은데? 딱 그런 느낌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본 키링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체력 1360에다 마법력 2352. 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닌데! 아닌데! 아니, 이런 쉣! 어, 아, 아닌데! 오. 오, 예스. 오, 예스. 그렇지. 야, 씨. 괜찮아?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 캐릭터 스탯만 봤을 때, 얘 힐 쓰는 애야? 맞지? 힐 중요 같은데. 그죠? 아, 노을이는 메뉴 올려드릴게. 아니, 힐 쓰는 애 같아. 근데 사실 얘가 뭐 하는 애인지 크게 고민이, 아니, 얘가 힐러인 건 알지, 나도. 그니까 지금 이 중녀를 뭐, 사두지팡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힐러로 키우는 것 같다고. 그지? 하여튼 뭐 캐릭터는 요렇구요. 그냥 힐러로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중녀가 힐러인 건 알아. 아는데, 그니까 얘가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냥 힐러 용도인 것 같다고,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전직전에 오른쪽 사도 못 들었다고? 아, 어차피 150렙 전직한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장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불랑기포에다가 류방에다가 순비언 이렇게 세 마리 있는데, 아, 또다시 여기 다잉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가 배달이 됐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중년은 유방이 시킨다. 땡겨사랑 VV. 사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뭐 크게 개의치 않으신 분 같아요. 어우, 야, 계속 몰라면 괜찮은데? 아, 나 지금 이제 이해했어. 잠깐만. 근데 얘 원래 류방이잖아. 응? 아, 잠깐만. 얘 류방이잖아, 류방. 류방 아니잖아요. 멋있습니다, 형제여. What can I do for you? 형제여, 멋있습니다. 남자 이렇게 당당해야지, 그렇지. 근데 얘가 격순이? 여기서? 와,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원래 류야? 원래? 아, 원래 류예요? 아,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류방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에이키도 운명해, 참. 그지?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사냥이 진행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개조불랑기포가 시스탱크 모드 하는데 마나가 200이 소모돼요. 마나 200 소모되고 그 이후부터 한 방당 70씩 들어가는데 이게 마나 소모량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쏴줄 때마다 얘 마나를 계속 채워줘야 돼. 띡띡띡띡 옆에서 중년 힐하고 있고 띡 중년 힐도 대남처럼 한 번 박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10초 뒤에 또 써야 돼. 띡띡 어야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뭐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유방도 레벨이 94렙이라서 자동으로 MP 회복 안 해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아, 친데 덮쳤어요 지금. 유방 있는데 소용없어요 얘 이건 말건. 어차피 자동 만화 회복 안 된다는 거 아무 소용 없고요. 아, 그 와중에 또 기태셋. 그렇지. 역시 땡겨방송 시청자라면 순비하는 기태셋을 끼고 있어야죠. 또 깔끔합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얘가 격수라는 게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한데, 뭐, 그거야, 뭐, 본인 플레이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신 분 잘 모르시잖아요. 캡형을 보실 때. 아, 이 캐릭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범한 그냥 사람이 있다고 치면, 평범한 사람이 항상 발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은 일단 뒷짐지고 발로만 밥을 먹고 있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캐릭이에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참고로 레벨 100짜리 비비사나만 있어도 이 친구보다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상당히 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시나리오는 잘하고 계시네.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거, 그와, 아, 이거. 전직도 했는데, 얘, 왜, 아, 얘 레벨 180인데, 왜 레벨이 얘가 125니 또. 이게 진짜. 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끌어안고 지금 거상하고 있다, 진짜. 얘 직접 키운 애도 아닌데, 레벨 보니까 얘가 180이 됐는데 얘가 어떻게 레벨이 125야. 맞네요, 직접 키운 애 1렙부터. 맞는데? 경험치 계산해보니까 이거 맞는데?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지금 불랑이포가 3억 7천이잖아. 얘가 지금 경험치 5천이거든. 딱 7배지. 7호 35. 얘 키워도 말이 되지. 1렙부터 키웠어도. 아이고. 아휴, 진짜. 아니,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말 게임을 잘 즐기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시나리오 쉬우면 깨졌다고. 정말 좀 소소하신 분이세요. 좀 걱정하는 사람들 옆에 많은데, 옆에서, 아, 저 시나리오 그래도 쉬우면 깼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이제 거상계의 김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방제를 바꿔줘야죠, 살짝. 아, 나 미치겠네. 이분 웃는 거 봐봐. 아. 보통은 흐흐흐 크크크크 이러고 마는데 하하하. 정말 뭐 올바르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여러 파거 공략을 보며 작은 목표는 세웠습니다. 올지본캐로 120 찍고 사도 끼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그 이후의 진로입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뭔 도대체 무슨 파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 무슨 파거 공략을 받길래 왜 캐릭이. 아, 나 이거 진짜. 일단은 중녀 시작을 해서 파고 공략에 지금 불랑이포를 키워가지고, 염력사 레벨은 125짜리를 써라. 뭐, 요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지금. 파고 공략에. 찾아라. 매니저 찾아라, 빨리. 하, 이거 누구니, 이거는. 아이고, 진짜. 올지본캐를 120 찍고 사도 끼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그 이후의 진로입니다. 170까지 업하고. 아, 난 이렇게 안, 아니 이 캐릭은 여러분들 땡웨이 양을 여기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땡웨이 양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분은 뭐 거의 성자급으로 지금 고행을 하고 계시다면, 고따마 시타르타 정도 고행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순변 없잖아 나는. 비교하면 안 되지. 나랑 비교하지 마. 여기 순변, 여기서 순변 없애 보세요 한번. 사냥할 수 있는지. 어딜 비교하고 있어. 순변 하나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갈라졌는데 뭔 소리야.
다음에 170렙까지 업하고 10억 벌어서 독각 중려대기. 하, 잠깐만. 아, 나 이 공략 본 것 같아, 얼추. 아, 꽃차림님께서 와땡겨님 시청자 400명 넘겼어요. 대박.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시청자를 400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나 이거 본 것 같아. 혀를 차고 있다고? 뭐야, 왜 처음인 척해요? 조용히 넘어가. 이게 어떤 공략이었냐면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공략이 일단 부금 바꾸고요. 제가 얼핏 기억하거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공략을 쓰신 분이 결국은 접었어요. 정지하겠습니다. 안 돼서. 제 기억상은 그렇습니다. 어,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결국은 거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8억 벌어서 저가 되냐로 귀화하기.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맨.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탱개님은 어느 쪽이 효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이거 무섭다, 진짜. 아, 나 왜 이래, 나한테 자꾸. 왜 그래, 나한테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래자, 지금. 골라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캐릭에서요. 메인 딜러는 개조불량 기포입니다. 본 캐릭 중려고요. 염력사 125레. 잘 보세요. 여기에서 1,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170렙까지 업하고 10억 벌어서 독각 중려 대기.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으로 했을 때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무슨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지 잘 감이 안 와요, 사실. 무슨 몹을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일단은 이거는 모르겠고. 두 번째, 8억 벌어서 저가 되냐로 귀화하기. 잠깐만. 지금 방송하신 BJ분 누구 있죠? BJ 누구 있어? 빨리 봐봐. 방송하신 BJ분 누구 계세요? 야, 답별이 아까 뭐 방송 안 하고 있다며. 저는 일단은 겸허하게 죄송합니다. 저는요,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건 나 진짜 살려줘. 나 안 돼, 이건. 나 안 되니까. 저 서버가 어디죠, 이분이? 자, 일단은 제가 죄송하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맨.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 포기할게요, 여러분들. 나 최선을 다했다.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뭐야 이건? 쉣! 내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난 정말 모르겠어.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도 살아야지. 아이고, 아니, 우리 이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고 싶지 않아.
아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는 진짜 나가겠어. 안 되잖아. 아니 나보고 이거 1,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니. 장비를 이거 나보고 1,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래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불랑기포 메인딜러 불랑기포에다가 죄송합니다. 170렙까지 업하고 10억 벌어서 독각중료 되시겠대잖아. 1번 자, 2번 8억 벌어서 저가 되요.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이걸 나 뭐 어떡하라고. 난 내가 신이야? 아, 내가 신이냐고. 포기할게요. 난 더 이상 감당. 아, 아, 뭐 누가 뭐 떨궈 놨어 아까? 아이템?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안 돼. 그러면 가능해. 진짜 우리 941생 프로젝트 한번 가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능해. 뭐 어떠면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독각 기공이나 저가 부메랑이 나오면 돼. 오졌다 이건 진짜. 그거 팔아서 이거 중나무로 개조시켜가지고 제가 다시 해볼게 한번 개평.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돼. 태극 서버 클래스 그러면 된다니까. 어? 그러면 돼. 어? 그러면 돼. 우리가 해볼 수 있어 그러면. 어. 일단은 다량의 아스피린 확보된 상태에서 실력 좋은 의사가 투입이 됐을 때, 어? 병원도 어, MRI, CMR 뭐 저기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장비들 다 들어오고 그러면 가능하지. 지금 이 환자는 지금 일각 총각을 다투고 있는 환자야, 지금. 숨 넘어가. 아, 숨 넘어갔어, 지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숨 넘어갔다. 어, 이건 숨 넘어갔다. 이거는 힘들다. 지금 예토전생만이 남았는데 일단은 예토전생 하려면 그 주술에 필요한 저가 부메랑과 어, 그 술법에 필요한 저가 부메랑 이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독각기공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태극 서버인데 없습니까 여러분들? 전서구 왔다고? 아니야, 용맹이 중표로는 안 돼. 아 아쉽습니다. 지금 저가 부메랑이 태극 서버에서 2.5억 정도 한대. 사실은 여러분들 1, 2번만 없었으면 땡겨님은 어느 쪽이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요거 선택지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봤을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괴롭잖아. 영자 무기 상자 까보라고? 뭐 보물 상자인데? 무기 상자가 아니고? 뭐가 무기 상자야? 보물 상자인데? 저기서 오래된 동전 나올 건데? 내기할래? 보물 상자인데? 자, 첫 번째.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어. 첫 번째. 독각기를 얘한테 끼잖아. 얘한테 끼면 무조건 딜러는 항우가 돼야지, 당연히. 어. 일단은 중력 하고 싶다 그랬는데 다른 국적 넘어가기 힘드니까 본인이 좀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본인이 벽을 체감할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진로로 나가면 되지.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러면 항우를 뒤에서 딜을 넣고 얘가 독각기 소환하면 걔한테 오행기 생사결 걸고 얘가 힐을 해주면서 어 그러면 딱 될 것 같아. 일단 독각기궁이 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선택지 본 캐릭을 사두 중녀로 얘를 격수로 쓰는 거 두 번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항우를 키우는 것보다는 중녀 랩을 아싸리 올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본 캐릭터를 남겨는 주는 게 난 그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은 200렙짜리 기마공수를 하나 사서 체력을 찍고 거기다 기테슨만 끼워가지고 독각기공 소환용으로 활용하는 거지. 어차피 원클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항우는 없는 걸로. 항우는 안 넣고. 어, 그 정도? 근데 그 6억을 어디서 벌어, 여기서? 이거 6억 버실 수 있어요? 야, 제가 참 좀 씁쓸한 게, 네, 그 맞아요. 그 게임하는데 정석은 없어. 근데 이제 조금만 그 꿈과 그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좀 반반씩만 섞으면 그 같은 시간과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거상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텐데, 좀 독깎이 하나 살려고 노가다 계속해야 될 거고. 환수 잡으신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6억 전은 벌어주셔가지고 독깎이군 끼고 그러면은 다시 재방송에서 뵙는 걸로, 달마님. 오케이? 아, 아리나 홈캠은 돈 잘 벌려? 오키도키! 아, 달마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었어, 진짜. 아, 달마님이 잘못한 건 진짜 하나도 없어. 다만 AK가 잘못한 거죠. AK가 그러니까 거상 내에서 주는 정보가 너무 적어. 너무 적고. 그러니까 파란만장 거상에서도 정보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도대체 키워드를 뭘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는지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응,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자꾸 재방송 들어와서 여쭤보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남들 말 듣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건 맞아요. 게임은 자기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아, 근데 나는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거상한 선배잖아요, 달마님한테.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아, 나 진짜 너무 짠한 거지. 내가 한 거 이상으로 힘들 것 같은 거야. 내가 초보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 유튜브 꼭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모방이 있은 다음에 창조가 있는 거야, 항상. 항상 창조부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니까 스카이레이크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뭐 저기 그 이불팡팡, 야, 이불팡팡이 나와봐. 있냐? 어디 갔어, 얘? 매니저 올려줄게. 잠깐 나와봐. 이 새끼 말로 조져버려야지. 어디 있어? 나와! 나와봐. 자, 여기까지만 캐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